먼저 설치를 하려면 검색 엔진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런 식으로 치면 요 사이트가 링크가 되거든요.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.com 해가 요 페이지가 딱 열립니다.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. 스튜디오 있죠? 다운로드 누르면 커뮤니티 2019라고 있습니다. 얘를 누르면 얘는 무료거든요. 자동으로 다운이 뭔가 되고 그거 다운된 거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. 이 설치하는 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재부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깔아놨습니다. 이거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다 보면 설치 과정 중에 전부 자동으로 되는데 선택해야 될게딱 하나 있습니다. 패키지를 뭐 선택할 건지, 뭐를 개발할 건지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거기에 C#, 콘솔, 윈폼, 뭐 이렇게 된거 선택해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. 뭐 모바일 환경, 웹 환경, 다양하게 있거든요. 그 C#, 콘솔, 폼된 것, 그것만 딱 선택하면 5. 몇 기가 해가지고 그 용량이 뜰 겁니다. 전부 다 설치하면 몇십 기가 되니까 하지 마시고요. C#만 딱 고르면 한 5기가쯤 되니까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공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거 설치됐다고 가정하고 딱 켜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. 보통 C#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걸 딱 누르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뭘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거를 개발할 건지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, 여기 보면 모든 언어 된 거를 C#으로 딱 해주면 이제 약간 그 필터가 걸리죠. C# 관련된 것만. 콘솔 앱, 이거 맞는 것 같은데. 콘솔 앱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음. 그 다음, 콘솔 앱의 이름은 녹한다 01로 하겠습니다. 이 만들면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이게 되어 있죠. 요빈 껍데기는 전부 그냥 원래 요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알맹이죠. 여기다가 뭔가를 작성을 한게 까만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기본으로 있는 코드 한번 돌려볼까요? 이 코드를 돌려보려면 요 위쪽에 디버그 보이죠? 디버그 눌러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. 이걸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얘 짠한 코드가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지금 실행이 됐죠. 처음 만약에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까만 화면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에 콘솔이라고 하는 겁니다.